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는 이준석이 자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고발이 됐고 이 이준석은 그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고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강신업 변호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성접대 사실을 감추고 악질적으로 무고를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고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서 자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을 시켜서 김세희와 강용석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 또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가짜라는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정부로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을 향해서 권력이란 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 빠져나갈 국리를 한다면서 이준석은 자신이 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이유는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받아 놓고서도 자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받지 않았다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해서 이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고소한 것 자체가 무고다라고 해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향대로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발한 바가 있는데 자 이걸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출석해서 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자, 그 경찰은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지난 18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강 변호사는 현재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서울경찰청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 이 여가수를 소개해주고 1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은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2014년이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예인을 소개했으면 몰라도 소개받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제 이 평론을 했는데 논평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연예인을 소개했으면 몰라도 소개받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방송 논평을 한다고 연예인을 소개한다? 자, 이 이준석이가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예인을 소개한다. 소개했으면 몰라도 소개를 받았겠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소개했으면 몰라도 자 그러면 이 윤석이가 과연 누구를 소개하고 어떤 연예인을 소개한다. 자 그야말로 이준석은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 같습니다. 이 방송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연예인은 거의 모릅니다. 연예인을 만나는 방송국에 가면은 연예인을 매일 보는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준석이나 또는 기자들이나 이런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도 연예인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게 연예인들은 방송국에 오지 않는 게 방송국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타디오 그러니까 이 세트장이 주로 나타납니다. 촬영하러. 그게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에 있고 MBC도 저 뭐 용이나 이런 데 세트장이 있는데 방송국 안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방송국 안에서. 그 방송국 가면 연예인을 많이 본다 하는 이야기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가면은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어느 특정한 날에 오는 경우, 그때 얼굴을 보고는 잠깐 맞아줄 수는 있어도 방송국에 이 탤런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매니저들이 움직이고 방송국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PD들이 오히려 이 매니저가 있는 곳에 가서 이 기획사에 가서 뭐 이 섭외 요청도 하고 이러는 거지,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이 방송국에 온다는 말은 근본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에 대해서도 6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날 김그 강신의 변호사 조사 직전에 하반기에 있었던 김정진의 이준석에 대한 접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이 여가수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래서 김성진이 소개시킨 적이 있다, 그러면서 송파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원 정도 접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원 정도 접대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장소도 나옵니다. 금액도 나오고. 그래서 이준석은 송파구 식당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자, 송파구에서 100만원어치 식사할 곳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구체성이 있으면 가서 반박하겠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송파구 가서 100만원을 써서 모르겠다는데, 자,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와인이나 이 양주 같은 거를 시켜도 몇십만 합니다. 양주. 양주 한 병도 뭐 몇백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100만원어치 식사, 이 이준석은 술도 잘 마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식사만 100만원 하는 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술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설 비켜간다. 그런데 지금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는 송파구 고급 레스토랑, 저 이 유명 가수, 가수 A씨,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반응을 해왔던 게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무존재를 부인하는 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존재를 부인하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해 조금씩 털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되게 복잡한 일이라면서 카메라가 꺼지면 진행자께 그 얘기가 뭔지 말하겠다, 들으면 허탈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하고 라디오 발언하면서 카메라가 꺼지면 이야기해 줄게. 이것도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준석의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대차, 그러면 성상납 비롯한 접대는 없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그건 방송에서 한 6차례 정도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은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에 대응 안 하는 것은, 자, 성접대와 관련해서 거기가 뉴스가 나올까봐, 관심이 쏠릴까봐 그래서 대응 안 한다. 대신에 지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거기가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윤핵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은 여가수의 소개를 받았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가수를 소개했으면 했다, 자, 이게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 자,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조만간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불러서 수사할 것으로 보여서 이준석은 첩첩삼중입니다. 지금 당 윤리위원회도 이제 다시 재차 징계를 하겠다, 경고를 했는데,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징계는 지금 받은 징계보다 더 높은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제명과 그리고 성상납과 무고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증거 인멸과, 자, 이런 것이 한 것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의 이 판단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본인이 푸하하하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니까 푸하하하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준석은 심각한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